의회가 시작되자마자 이원규 춘천시의회 의장이 작심한 듯 이재수 시장에 대한 비판을 쏟아냅니다. 이 시장이 시민이나 의회와 소통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독주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지금 다시 이런 상황에 말씀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의회를 대표하는 시의회 의장으로서 집행부에 강력하게 경고하고 요구하는 바입니다. 특히 각종 시민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일부의 의견이 시민 대다수의 뜻처럼 왜곡돼 정책에 반영되지는 않는지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사회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춘천시정부는 시민의 뜻을 앞세우거나 왜곡하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달 찬반 양론이 팽팽했던 춘천 세계불꽃대회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이재수 시장이 애매한 태도를 보여 시의회가 비난을 받았던 일과 맞물려 발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재수 시장은 말을 아끼며 시의회와 더 소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의회가 염려하는 것들을 더 이상 염려하지 않도록 잘 만들어가는 그런 것이 필요한 시점이죠. 이재수 춘천시장은 춘천시의회 이원규 의장의 지적사항에 대해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히며 앞으로 시민을 위해 더 좋은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